제15 태풍 하이선 길목에 놓인 부산은 7일 새벽 3시부터 태풍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전 7시 30분 만덕 남해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침수되면서 차량 한 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진출입로 일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들은 비상 깜빡이를 켜고 한 줄로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정간 산단로 100m 구간이 침수되면서 탑차 한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부산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대가 오전 8시부터 9시로 출근 시간대와 맞물린 데다 강한대교 등 차량 통제 구간만 오전 시간대 40여 곳으로 늘어나자 부산 도심 곳곳이 주차장으로 변해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2시 반에는 초속 26m가 넘는 강풍으로 영도구 동산밀동 신호등이 강풍에 떨어져 파손됐고 비슷한 시각 남구 대연사동 평화교회 교차로에는 나무가 강풍에 꺾였습니다. 오전 7시 30분 강서구 지사동 미음터널 부근 토사가 유출되면서 두 개 차로가 통제됐고 진구 개금동 2층 주택이 토사 붕괴로 주택 입구가 막히면서 집안에 갇힌 한 명을 구조하는 등 오전까지 태풍 관련해 112 신고 접수 건만 300건이 넘어서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부산시는 7개 구군 103가구 170여 명을 안전한 장소로 사전 대피시켰으며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 580여 가구는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은 오전 5시 첫 차부터 운행이 중지됐고 코레일도 부산을 지나는 일부 열차 운행 시간 조정과 동해선 정구간과 경부선 일부 구간 운행을 태풍 통과 때까지 중지했습니다. 부산에는 현재 강풍이 잦아들었지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안전 대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